본인이 자식복을 갖고 싶으려면은 본인 욕심을 버리고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본인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없으면서도 그런 복을 찾는다라면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질문은 네. 우리 부모님들을 부모님들을 위한 질문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좀 자식복이라고 하죠. 이런 자식복을 타고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식복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은 100% 자식복이 있어요. 네. 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아기 때 성장 과정에서는 아니더라도 성인이 되면은 그 복은 100% 가져와요. 왜? 조상 선대로 대대로 그런 내려오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네. 왜? 성장 과정에서 약간 이탈을 할 수는 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 분명해요. 굉장히 이분들은 다시 이 자식이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부모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보고 배우고 한 거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몸으로 배워있기 때문에. 본인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없으면서도 그런 복을 찾는다라면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못난 자식일수록 더 예쁜 말로 더 가르쳐줘야 돼요. 한 대씩 채찍질을 하면서까지 더 예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식복을 많이 가지시려면 정말 잘하셔야 돼. 부모한테 잘하시고 애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서로 희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자식복 있는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바꿀 수는 있어. 왜냐? 자기는 그랬다고 해도 자기가 자식복을 가지려면은 자기가 바뀌면 돼. 본인 엄마, 부모 스스로가 바뀌어야 돼요. 물론 힘들겠지만 많이 희생을 하고 많은 선한 마음을 갖고 옳은 마음을 갖고 옳은 생각만 하게 되면은 이 애기는 그 바뀐 부모를 따라가요. 왜? 기존의 건 다 안 해도 안 그랬어도 이거를 부모가 바꿔줄 수는 있어. 본인이 옳은 생각, 옳은 마음가짐만 하면은 이 상태는 애기한테 그대로 사랑으로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은 본인이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 희생이 따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식복도 원하시고 이런 자식복이 없다라면은 자식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사랑을 줘라. 그렇게 안 하시고 나서 자식복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식복 갖고 싶으신 분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심으로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잘하시게 되면은 의외로 자식들 그걸 본받고 나서 굉장히 자식복으로 아마 그게 바뀌어요. 바뀌고 분명히 그 자식복이 만약에 앞으로 이제 임신하시는 분들은 태교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 정말 100% 옳은 말씀이라는 거. 근데 사회가 점점 바뀌면서 애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거야. 엄마들은 이제 벌벌벌벌 떨고 애들한테. 근데 그거랑은 또 차원이 틀린 거야, 이거는. 사랑을 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기 때문에 자식복 타고난 사람은 선대에서부터 정해져 있다. 그 대신 태교를 열심히 잘해라. 그리고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면 자식도 그거를 꼭 받아서 부모한테 잘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최고의 자식복이에요.